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3회 토목기사 상하수도공학입니다. 자, 문제 101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죠. 함수율 나왔으니까 이거는 탈수 농축 문제예요. 그러면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수분을 아무리 제거하더라도 뭐는 제거가 안 되냐면 TS는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함수율이 줄어들어도. 수분이 제거되고 탈수 농축이 되더라도 그 전후에 TS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TS 값을 쓰면은 슬러지를 SL이라고 봤을 때 탈수 전에, 그죠? 탈수 전에는 이 값이 되고 그다음에 탈수 후에는 TS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함수율이 원래 W1이 99였는데 98%로 지금 함수율이 감소됐어요. 그때 슬러지 최적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SL1을 제가 1이라고 그냥 가져갈게요. 우린 얼마나 줄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W1은 0.99가 되겠죠. 그럼 SL2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요. W2는 0.9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L2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0.5 나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지금 2분의 1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 2분의 1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2번 문제 볼게요. 공동현상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인데 왜 생기나요? 원인은? 결국에는 우리가 MPSH 값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 가용 MPSG랑.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 필요한 MPSG 중에서 얘가 더 커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용은 제가 수입으로 볼수 있고, 필요한 MPSG는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될 지출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책은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수입은 늘리고, 그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펌프 설치 위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손실 있죠? 손실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펌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지출이에요? MPSG가 어디에 소모돼요? 바로 양수량과 양정. 그죠? 이 회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수량, 양정, 뭐 회전수, 펌프 회전수 이걸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관 같은 거, 흡입관 건 이거를 다 개방해야 돼요. 관경은 크게 하고 그다음에 밸브는 다 열어줘야 돼요. 완전 개방.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막히는 거 없도록, 그죠? 깎이는 거 없도록 다 개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고 하면은 강한 내구성이 강한 임펠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동현상으로 입는 임펠러 손상 같은 걸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대책이 돼요. 자, 그러면 1번 마찰 손실 작게 한다, 맞죠? 흡입 양정 작게 합니다. 그다음에 흡입 광경은 크게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임펠러 속도를 작게 한다. 네, 속도, 회전수 다 줄이는 거예요. 임펠러 속도가 뭐예요? 임펠러가 회전을 하잖아요. 임펠러 회전하는 걸로 결국에는 우리가 압력차를 만들어서 펌프를 돌리거든요. 그 임펠러 회전하는 속도를 줄이면 회전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돼요. 103번 볼게요. 자, 응집제 중에서 우리 알럼이라고 하죠. 황상 알루미늄, 알루미늄염이에요. 이 알루미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알루미늄하고 철염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가장 큰 특징 보면 알루미늄염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독성이 적기 때문에 대량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적정 pH법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pH를 딱 알맞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염이 보통 pH가 4에서 12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얘는 좁아요. 그래서 그걸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응집제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덩어리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덩어리 크게 키우는 거를 플럭이라 그래요. 이 플럭이 얘는 가볍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이 플럭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콜로이드를 제거하려고 우리가 응집제 집어넣는데 응집제를 넣으면은 이 콜로이드들이 뭉쳐갖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플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크면 클수록 혹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가라앉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침전 제거하려고 이 플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응집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응집침전이라고 해요. 뭉쳐서, 응집이 뭉친다는 뜻이죠. 뭉쳐서 플럭을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서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근데 무거워야 잘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롱 같은 경우에는 철염에 비해서 좀 가벼워요. 근데 철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철염의 단점은 뭐냐? 철염의 단점은 이거죠. 바로 얘는 철이 좀 지저분해요. 여러분, 철 녹슨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좀 관벽이라든가 이런 거좀 지저분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얘는 부식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알럼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해서 우리 응집제로 주로 쓰는 게 팩. 그죠? 고분자 응집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알럼, 황상 알루미늄 섬유 롤치 하는 것은 가격 저렴하다 맞고요. 독성이 없다 맞고요. 대량 주입할 수 있다 맞고요. 부식성이 없어 취급이 용이하다 맞네요. 철염에 비해 플럭의 비중이 무겁지 않다 그랬죠. 철염보다 가볍습니다. 적정 pH 폭이 좁은 거.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04번 봅시다. 비교 회전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펌프의 특성 곡선의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우리 펌프 특성 곡선 그러면은 여기 뭐에 따라서, 회전수가 일정할 때 뭐에 따라서 우리 양수량에 따라서, 그죠? 양전과 축동력과, 그 다음에 효율 나타낸 거. 이게 바로 펌프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양전 들어가죠. 유속은 안 들어가고, 효율 들어가고요. 축동력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